채연이 오늘 단어군요.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Onion. Onion. Onion은 양파란 뜻이니까 어떤 것이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떤 것은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어니언은 셀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있죠.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 할까요? 원 하든지. 원래는 어를 써야 되는데, 원래는 어 써야 되는데. 근데 어니언 할때어 소리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입니다. 사과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과도 마찬가지, 애플 할때애 소리가 모음이니까 사과 하나는 뭐라 그런다? 언애플 하듯이 양파 하나도 언어니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일 때는 어니언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렌지 오렌지 마찬가지 이름 치고 셀수 있는데 하나면 오렌지 할때 오 소리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은 기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이런 애들이 자음이고요. 아, 에, 이, 오, 우는 모음이니까 오렌지 하나는 뭐라 그런다? 언 오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을 때는 또 뭐라 그랬다? 오렌지에서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스위밍 수트. Swimming suit. 슈트가 아니고 수트. 오케이. Smell like. 자, 여기에 스멜은 무슨 뜻이냐?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고요. 라이크는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smell like 뜻이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난다. smell like 뭐 할까? smell like an onion 하면 뭘까? smell like an onion. 양파와 같은 냄새가 그렇죠.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난다.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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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nside the house 하면 뭘까? inside the house.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Inside the house. Strange. Strange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뜻이 뭐였더라? 이상한 낯선. 이상한, 낯선. 뭐 비슷한 뜻이고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넣으면 he is strange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떤이 어떻다 되겠죠? 쉬어라. should not. Should not. 아? Should not. 오케이. should not 할때 should는 무슨 시니까? 아, 아니죠. 양념씨야. 양념씨 뒤에 뭐가 와야지 완성된다? 양념씨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 의미가 완성됩니다. Should not go 하면 뭘까? 가서는 안 된다겠죠. go의 뜻이 가다인데 should not 뒤에 왔으니까. should not eat 하면 먹으면 안 된다. should not be 뭐뭐 이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됐습니까? 그럼 should not be 하면은 이 뭐뭐 이어서는 안 된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어서는 안 된다가 되겠죠. 배, 하고 스 소리 나니까 TH. 그 다음에 top 소리. top, to,
부 되겠죠. Bath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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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Wisconsin. Wisconsin.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Wisconsin. 동네 이름이야. 구미, 대구,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Wisconsin. Wisconsin.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Wisconsin. Wisconsin. 그렇지.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빠르게 읽으면 in front of. In front of. 빠르게 하면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그러면 in front of you 한번 볼까? 너. 네 앞에 말이겠죠. In front of you. In front of people 하면.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어? In front of you든 in front of people이든 하여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너의, 네 앞에 사람들 앞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어디죠 어디 어디 네 앞에 야 내 안경 어디 있어 네 앞에 어 그 남자 어디 있어 사람들 앞에 어디 있어 사람들 앞에 어디 있어 네 앞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 줍니다. In front of. Sing. Sing. Sing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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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은 무슨 시라고요? 하다시. 아니라니까. 양념시. 양념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양념이고요. 뒤에는 하다시가 온다 했어요.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양념시는 뭐예요?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 Can이죠. 그래서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양념은? Because. 네? Because? Because 뭐뭐 때문인데요. 뭐뭐 할, 뭐 얘는 뭐뭐 할, 할 수 있다고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도 만나봤는데요.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Will. 뭐뭐 해도 된다. 또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양념도 만나봤는데요. 뭐뭐 해도 돼. 뭐뭐 일지도 몰라. 뭐뭐 해도 돼. 뭐뭐 일지도 몰라. 여기에 will, can, should, may는 양념시고요. 알아두셔야 돼.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 얘들이 들어있으면 어,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양념시 규칙대로 묻고 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캘리 4 캘리포니아. 어 소리가 숨어있네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오케이. 다음.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가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근데 the United States는 무슨 뜻이에요? 미국. 오케이. 이거는 in이 없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딥니까? 무엇입니다. 무엇. 무엇. 미국. 무엇을 좋아한다? 미국을 좋아한다. 어디에서 살고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게 붙으니까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에 놓는 말. 그래서 선생님은 앞제비씨랍니다. 앞제비씨가 이렇게 어떤 것 앞에 붙어 있으면 언제,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이 언제나 어디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그 다음 go to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West Virginia. Okay.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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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verb, or verb. G. Ni. 아, 됐죠. West Virginia. West Virginia. 동네 이름이고요. 뭐 이런 거는 틀렸다고 틀려도 뭐 얘는 동네 이름은 뭐 쓰는 거 틀려도 선생님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So. Florid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플로겠죠. 플로. 리. 아, Florida. 아, 참 F는 꼭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Florida.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La. La. 오케이, 조심해야 될 게 어 소리 나는 녀석이 있는데요. 누가 오 소리 내냐? AW 둘이 붙어 있으면 오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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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가 오 됩니다. 다음. Song. Song. Sing은 노래하다라는 하다시지만 Song은 노래라는 무슨 시? 어떤 노래인데 뜻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이름 시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Song은 노래란 뜻인데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노래 한 곡은 뭐라 그럴까? A song 하겠지. 얘는 스 소리니까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노래는 여럿이면 노래 여러 곡은 뭐라 그러겠다? Songs 하겠지. Where? Where? 이미 만나본 적 있죠? Where? 하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아주 잘했어요. 쓰기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기가 지금 문제야잉?